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에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한 45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 증감률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업황부진이 겹치면서 크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출 단가는 지난 4월 -4.3%에서 -10.0%로 하락세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은 지난 4월 2.3%에서 지난달 0.7%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큰 차이를 기록해 전체 수출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지난 4월 -13.7%에서 5월 -30.5%로 하락폭이 두 배나 커졌습니다. 이런 부진의 원인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양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서 시장 단가가 크게 낮아진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의 원인은 스마트폰 기기 출하의 정체부터 PC 시장의 침체,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구매 보류, 지난해 시장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는데요.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전선을 이끄는 자동차와 선박은 각각 13.6%, 44.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친환경차가 큰 인기를 얻었고 선박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비롯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차 전지, 전기차,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여타 신사업 부문도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이 -20.1%, 이후가 -12.6%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기업들의 소극적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후 역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다 주요 국가들의 통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입은 436억 4천만 달러로 1.9%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6.6% 감소해서 4월에는 2.6%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감소, 가솔린 승용차 수요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의 경우 8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5월 무역 수지는 2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억 3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63.5% 급감한 수치입니다. 전월 40억 달러의 흑자와 비교할 때 43.3% 감소했습니다.